수십 년 동안 아파트 소유로 알고 있는 땅이 한순간에 국유지로 변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착오를 바로잡았다는 입장인데 당장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부산의 유일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4년 뒤면 매립 용량이 한계치를 넘게 돼 운영이 중단됩니다. 당장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10일 부산에서 3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이후 30명대 확진자는 처음으로 경남 김해의 한 사업체와 관련해 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핑의 메카인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이 270m 넓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갑자기 국유지가 돼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구청이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을 보내 점용률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김한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립된 지 50년 가까이 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이 아파트에 구청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출입구 부지 25제곱미터가량이 국유지라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십 년째 자신들의 땅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엄청나게 황당하죠. 이때까지 거진 40몇 년을 갖다가 써가온 땅을 갑자기 시 땅이라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50년 가까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측량 결과 이 선 바깥으로는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973년 부산 도시공사에서 건립해 일반에 불화했습니다. 구청의 공문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일반인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만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졸지에 건물 일부를 뜯어내거나 아니면 매년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어. 네. 그런데 왜 방이 잘리뿐이야. 이거는 무허가 빼기 더 되나 그러 무허가를 지어갖고 시에서 팔아먹는가 이거 안 맞잖아요. 더욱 황당한 건 지적도입니다. 지난 1991년 제작된 지적도에는 도로 일부가 아파트 소유의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후 제작된 지적도에는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구는 지적도상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했을 뿐이라는 답변입니다. 41년도 당시에 측량 온도 그때 당시에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제 최초의 측량을 해서 작성한 그 온도의 성과대로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규모가 얼마였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또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불법이라며 덜컥 공문부터 보냈습니다. 문제는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 주관 사업이었던 데다 주민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40년간 소유를 하고 있었던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판례로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법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년 뒤면 부산의 유일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매립 용량이 한계치를 넘어 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죠. 향후 산업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데도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가동하면 각종 재화 쓰러지, 폐유 폐플라스틱 등 산업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하루 평균 700여 톤가량, 이 가운데 200톤만 부산에서 처리되고 500톤은 경북과 전남, 경기도 등으로 옮겨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한 곳뿐으로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드는 비용은 톤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까지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자기 도시 그 폐기물 말고는 받지 마라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시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배가 많은 거죠. 작년부터 좀 서둔다고 서둘렀는데도 뭐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현재 20곳의 산업단지가 있고 16곳이 조성 중이거나 조성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유일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조차 4년 뒤면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인데다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부산시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침출수로 인한 지역 피해가 있었던 터라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의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혐오 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구군 어느 곳도 선뜻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 지역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기존 매립 위주의 처리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재이용, 재활용 방안 등 선진 기술 도입도 하루 빨리. 결국 산업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0일 부산에서 3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이후 30명대 확진자는 처음입니다. 이날 경남 김해의 한 사업체와 관련해 부산 거주자 5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9일 확진자 중 한 명이 사업체 직원의 접촉자로 확인된 이후 직원 5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금정구 음악학원 확진자 가족 2명도 자가격리 중 감염돼 총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서핑의 메카인 송정해 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이 넓어집니다. 작년에도 서핑 구역 폭이 기존 80m에서 160m로 넓어졌는데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서핑협회 신성재 부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정해 수욕장 서핑 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반길만한 소식인데요. 이전보다 꽤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네, 2012년도에 30m였고 이후에 50m, 2019년도에 80m, 그리고 작년에 160m에서 올해는 270m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예. 네. 부산시와 또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관광공사와 534단과도 많은 협의를 거쳤던데 어땠습니까? 네,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매년 해운대구, 부산시 그리고 관광공사 이렇게 레저구역에 대한 각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 4월 달에는 부산시 관광 마이스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송정해수욕장 레저구역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서핑 동호인들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확대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는 송정해 수욕장에서 육군 휴양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핑 구역이 확대된 걸 알고 있거든요. 서핑 구역 확대가 올해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육군 휴양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서핑 구역이 넓혀지게 됐는데요. 예. 서핑 구역 확대가 올해 아마 한정적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번을 계기로 부산 송정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서핑 메카답게 계속 유지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올해만 적용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서핑을 하고 계실 텐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뭐 물론 많이 힘들었고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됐고요. 예. 그리고 송정해 수욕장에 있는 서프샵들이 뭐 부산시 해운대구하고 정해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서핑 동호인들에게 홍보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적응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성재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구군 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 부산시 체육회 회원단체 운영부 여찬우 대리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동안에 어떤 계약 방식을 이어왔는지 궁금합니다. 구군민을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개설을 해서 예. 무료 강습을 한다든지 각 지역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이제 운동을 가르치러 가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소속되어서 지역 구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행사 및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이 생활체육 지도자는 계약직 신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신분과 고용 불안의 문제가 많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예. 이번 정규직 전환 계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사업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는 총 117명으로 각 구분별 5명에서 11명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이번 정규직 전환 규모는 117명 전원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현재 이제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저희 부산광역시 체육회에서 이제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1차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이때 뭐 전환 방법 등을 의결하고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심의 완료 후에도 저희 부산광역시 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에게 상당히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찬우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363명에 대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인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감금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총 102억 원에 달합니다. 해운대구가 재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4월 우삼동과 중2동, 좌2동 등 행정복지센터 6곳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한 뒤 주민들이 배출한 아이스팩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세척한 뒤 1,300여 개를 좌동 재래시장에 전달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여름철 아이스팩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기장군은 재학생들에게만 집중된 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도 군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의 주소를 둔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이 그 대상이며 지역 전통시장과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장군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